무엇보다도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긴장감과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은 바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변동성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어제는 전국과 부근까지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코인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과 전략들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스매시파이 대표이신 백훈종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현재 코인 시장 상황을 꼼꼼하게 진단해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간밤에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의 폭등의 배경은 어떤 걸로 풀이하고 계실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 대선, 대통령 당선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면 그동안 이제 계속해서 공약해왔던 비트코인 관련된 규제 완화 정책들 그리고 산업 육성 정책들을 펼 것으로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내각에 이제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방금 말씀해주신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비벡 라마스와미 같은 친 트럼프계 인사들이 전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굉장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이제 그 암호화폐 육성 정책을 펼 것으로 또 기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암호화폐 완전 혼풍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머니들이 움직이는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과 관련된 기대감으로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대선 시나리오별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도 궁금합니다. 트럼프 때문에 오르고 있는 비트코인이라면 만약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오히려 하락의 길을 걷게 될까요? 우선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비트코인은 지금 글로벌 M2 머니 증가량 때문에도 오를 거라고 예상이 돼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조금 더 급격하게 더 빨리 그 시기가 오는 것 같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해리스 후보는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이 암호화폐 육성이나 아니면 규제 완화를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지금 공약을 했거든요. 다만 이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이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는 암호화폐에 큰 관심도 없고 적대적인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난항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금 현재 미국의 연방정부 국가부채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직 미국 연준은 양적 완화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중국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유럽 ECB는 이미 몇 차례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양적 완화 모드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결국 희소한 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 반대급부에 있는 이 법정 통화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도 정부 부채가 이미 늘고 있는데 여기에 양적 완화까지 더해지면 역시 비트코인의 이제 그 가격 상승에는 큰 재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해리스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희소 자산의 이 특성을 띠고 있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증가폭을 보일 수 있다 설명을 주셨고요. 일단 단계적으로는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의 대선 모멘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선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추가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멘텀도 있을까요? 일단 대선이 끝나면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자산들이 전부 어떤 리이발류에이션 단계에 들어갈 거로 생각을 해요. 이미 근데 지금 비트코인과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호실적이 나오고 있는 몇몇 기업들, 테슬라, 뭐 구글도 최근에 4% 하루 동안 급등했죠. 이런 호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에 이미 스마트머니들의 돈은 몰리고 있습니다. 가장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확실성이 높은 자산에 돈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버슈팅을 해서 지금 지난 5일 동안만 8%가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연말로 가면서 점점 더 올라갈 거로 기대가 되죠. 이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우량주나 아니면은 글로벌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금과 같이 불확실한 시기를 대비할 수 있는 헤지 자산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글로벌 불확실성, 즉 트럼프가 당선이 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지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중국의 관세를 60% 매겼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할지 무역전쟁이 또 발발하지 않을지 이런 걱정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은
지금 중동이나 아니면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것들이 발발하지 않을지, 심지어 더 나아가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발생하진 않을지, 뭐 이런 우려들이 계속해서 커져요. 지정학적인 위기, 결국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든 바로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스마트머니의 자금은 앞으로도 더 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연말이나 내년 초를 조금 더 기대해보게 되는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당선 이후에도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적인 리스크 요인들은 여전히 시장에 잔존하는 만큼 비트코인 해칭 수단으로서 계속해서 부각받을 수 있다 설명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미래 전망까지 함께 확인해봤는데요. 지금까지 스매시파이 백훈종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